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하시오라는 것인데, 이때 사채를 발행했고요. 친절하게 뭐 발행가 줘졌고요. 그리고 미지급 이자가 경과이자입니다. 분기상으로 봤을 때 미지급 이자인데, 우리 뭐 분기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경과이자 포함해서 상환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X2년 초예요. 쭉 해서 언제입니까? 만기가 3년이니까 2년 말, 3년 말, 4년 말. 됐죠? 다음에 액면가 50만 원. 표시절 10%, 5만 원. 그 다음 찾을 것은 시장 이자리인데 몇 프로 되십니까? 저쪽에 유효 이자율 12%. 그래서 막 발행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주어졌습니다. 발행가 조절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주어지면 갖다 써야 되겠지. 475990 이것이 발행가고요. 언제 상환했습니까? 요때, 요때 건자, 요때 X3년 7월 1일날 요때 상환했다. 역시 뭐 상환가는 언제나 주어지고요. 경과이자 포함해서 상환하고 언제나 그다음 우리는 뭐예요? 거래시 가격. 요 상환 당시 사채 거래시 가격. 다시 말하면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또 아까처럼 하는 거지 뭐. 475990 곱하기 1.12 빼기 5만 원에서 2년 만에 장부가부터 계산한다. 그 2년 만에 장부가를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쭉 해서 483. 109. 됐죠. 그 다음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 483. 109 곱하기 1년에 12%인데 6개월 되니까 1.06 하면 되겠죠. 곱까지만 간다. 경과자 안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512. 09료. 우리는 요거 갚으려고 했는데 돈을 덜 갚았죠. 그럼 차이 나는 것이 사채상 이익이다. 사채상 이익에서 이익 09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역시 사채 상환에서는 사채 상환 손익을 내는 것이고, 어렵게 내봤자 말했잖아요. 이자 비용 하나 붙여서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낼 거라고. 그래서 맨날 사채 상환 손익만 물어보는데, 연습을 더할 뿐이고. 잠시만요. 뭐 문제가 다 이제 거기에 고 문제인데, 이거는 뭐 하나 좀 차이점은 있겠죠. 액면가 100만 원 있는데 다 상환한 게 아니라 액면 금액 중 50만 원, 다시 말하면 50%만 상환한 겁니다. 부분 상환한 거지, 부분. 부분적으로 상환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X년 초고요. 만기는 3년. 액면가 100만 원. 액면이자를 처줄에 10%, 10만 원. 그 다음 뭘 찾습니까? 시장이자를 유효이자를 12%. 발행가가 주어지면 생기는데 안 주어졌죠? 그럼 계산해야지 뭐. 계산해야 됩니다. 어쨌든 언제 상환했습니까? X3년이니까 요때 상환했네. 어휴, 할 일이 많네. 6월 30일 날 상환했다. 물론 50%만 상환했다. 요 장부값 필요하고, 장부값 필요하고, 장부값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12%니까 요겁니다. 10만 원 곱하기 2.4018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0.7118을 하게 되면은 951, 980 됐죠. 그 다음에 또 노가다에서 곱빼기 해야 되겠죠. 51980 곱하기 1.12 빼기 10만 원 하면은 1년 만에 장부가 얼마입니까? 966 218. 2년 만에 장부가도 966 218 곱하기 1.12 빼기 10만 원 하면은 걔가 982 164.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당시 뭐 상환가는 뭐 언제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경과제를 포함했다는 것은 뭐 항상 그런 거니까 52만 5천 원. 그래서 사채 거래시 가격,
경과제를 포함한 사채 가격이겠죠. 곱하리 164 곱빼기가 아니라 곱과제만 가는 것이지. 또 6개월 뒤야. 1년에 12%야. 6개월 되니까 1.06. 다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50%만 상환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50% 상환 비율을 때려내겠죠. 상환 비율이겠죠. 상환 비율. 뭐 그거 딱 하나 차이에요. 이거 딱 하나 차이. 걔가 520 547 이거 갚으려고 했는데 돈을 더 갚았어. 기분 나쁘죠? 이 차이라는 것이 사채 상환 손실이고 4453 4453의 사채 상환 손실이다. 돈을 더 갚았으니까. 됐죠? 이 부분 상환했다 말고는 뭐 똑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채 상환 쪽에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출 문제 이제 풀이 과정이 따로 있잖아요. 기출 문제 풀이 과정 따로 있죠. 거기 가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만약에 1년 만에 상환했다 또는 뭐 2년 초에 상환했다 어떻게? 그래서 1년 만에 상환했으면은 그럼 그때는 이제 곱빼기 하시면 됩니다. 상환가액하고 요 장부가랑 비교하시면 된다고. 야 지금까지 사채 상환 손익했을 때 상환가하고 거래할 때 가격 비교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1년 말에 표시자 주고받고 나서 상환했다고 기본 전제를 까는 거야. 그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1년 말에 상환했다 또는 2년 말에 상환했다 했을 때 표시자까지 다 주고받고 나서 상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거 문제 푸는 관행. 그러니까 표시자까지 주고받았으니까 이제는 경과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2년 말에 상환했다 또는 1년 말에 상환했다 또는 2년 초에 하여튼 기말이든 기초에 상환했을 때는 곱빼기에서 그 장부가랑 상한가 비교한다고 곱빼기에서. 그래서 표시자까지 주고 받고 나서 상한한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2년 초는 명확하지. 2년 뭐 2년 초든 3년 초든 그때 초에 상한한 건 명확하지. 어쨌든 그건 표시자 주고 막 주고 받고 나서 하루 뒤 상한했으니까 당연히 경과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말이든 그러니까 기말이든 기초에 상한했을 때나 그냥 곱빼기에서 그 장부가랑 비교하시면 된다고. 물론 그 장부가 자체가 그때가 거래할 때 가격이라고요. 왜냐면 경과제가 없으니까. 그런 기출 문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뭐 보시면 되겠고 연속 상환 사채 바로 이제 문제 뭐 들이대면 됩니다. 잠시 또 진도 체크. 네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액면가 200인데요.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상환했고 잔액은 뭐 3년 뒤에 상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해 보자. X년 초 쭉 해서 1년 말. 여기 포인트는 원금하고 이제 표시자, 액면이자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쪼개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근데 원금은 주어졌잖아요. 50만 원씩. 너도 50만원씩 이때 100만원씩 이게 액면가 전체 200만원인데 쪼개서 상환한 거고 이제 표시자 계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이자라는 거는 기초 개념 아니겠습니까? 기초 장부가 곱하기 유효 이자를 해서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유효절보. 그래서 기초 장부가 베이스로 이자 인식했듯이 표시자도 마찬가지야. 기초 장부가 베이스라고. 이때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액면가 200만원 그럼 지금 원금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곱하기 8% 되는 거지. 16만원 그것도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 야 씨 50만원 갚았는데 왜 8%냐 200만원이냐 그지. 뭐냐면 방금 그 얘기 했잖아요. 이자는 기초 장부가 베이스라고 기초에는 원금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원금이 있었다고. 200만원 곱하기 8%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여기는 150만원이지. 150만원 곱하기 8% 12만원인가요? 왜? 원래 원금 200만원인데 50만원이 갚았잖아요. 1년 만에 갚았으니까 2년 초에 장부가는 200 빼기 50에서 150만원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는 100만원 곱하기 8%입니다. 그래서 8만원. 왜? 원래 원금이 200만원인데 여기서 50만원 갚았고 2년 만에 50만원 갚았으니까 3년 초는 지금 200만원 빼기 100만원에서 100만원에 장부가가 남아있다. 뭐 그런 것이죠. 물론 기본 가격 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현재 가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년짜리 현가계수, 2년짜리 현가계수, 3년짜리 현가계수 3개 남는데 다 필요하지 뭐.
66만 원 곱하기 요거 더하기 62만 원 곱하기 이거 더하기 여기다 108만 원 곱하기 요걸 하면은 그것이 발행가가 나오는 거지. 발행가 그렇게 하면 발행가가 1V3 807. 네. 그래서 그것이 1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장부가 구해볼까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곱빼기 이자율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10%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 10%고 빼는 거 뭐예요? 현금 주고받은 거 66만 원. 그렇잖아요. 내가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1년 뒤에 빚이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바뀐다. 그게 현재 가치 아닙니까? 근데 내가 66만 원 갚았잖아. 원금이지 이자증까지 갚았으니까 나의 빚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걔가 1456 188 이거 해볼까요? 1456 188 곱하기 1.12 1.1 하고 현금 주고받은 거 얼마? 62만 원. 이렇게 해서 곱빼기 하시면은 또 되겠죠. 그럼 걔가 981 807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번하고 2번을 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발행가임에서 뭐 장부가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 각 시기별 장부가 다 곱빼기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도, 2년도 이자 어떻게 되냐. 1년도, 2년도 이자 어떻게 되냐. 기초 장부가 곱하기 시장 이자율 10%. 2년도, 여기 1년 말이 2년 초잖아요. 기초 장부가. 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간 전체 이자는 뭐라 했습니까? 현재 가치 할 때 기간 전체 이자는 결국은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랑 같다라는 것을 사채 기본 강의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게 자금 조달금액 발행가 현금 유입액이고 이게 뭡니까? 현금 유출액이지. 그 차이가 기간 전체 이자. 내가 이 돈 빌려 가지고 이 돈 갚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라는 것이 기간 전체 이자라고요. 여기 더하시면 66만 원, 더하시면 62만 원, 더하시면 108만 원. 이게 현금 유출액이고 또 현금 유입액은 발행가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기간 전체 이자다. 436 193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간 전체 이자다. 다음 주제. 1년에 두 번 이자 지급하는 케이스. 이거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하는 케이스겠죠. 6월 말 12월 말에 이자가 두 번 지급된다 해서 뭐 다 기본 강의 때 한 것인데 그것도 한 번 기출이 된 적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쨌든 핵심은 이거잖아요. 일단 뭐 상황 정리부터 해보죠. 여기다가 X1년 초에서 만기 3년 액면가 10만 원. 지금까지는 매년 말에 이자가 지급되는데 여기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 그래서 6월 말 또 6월 말 핵심은 이거죠. 야 표시 이자율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 8%인데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1년에 8%면 6개월이면 절반이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1년에 10%인데 6개월이면 나누기 2에서 5%. 그러니까 이자율은 반토막. 그 다음 기간은요 만기 3년이기 때문에 3기간입니다. 근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6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율은 반토막, 기간은 2배. 뭐 그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 10만 원 곱하기 4% 하면은요. 4천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장이자는 5%. 이자는 하여튼 반토막.
그래서 우리 5%짜리로 그래서 기간은 6기간 요거로 현재 가치 하는 거지. 그래서 4000 곱하기 5.0757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0.7461을 합니다. 그 얼마입니까? 94 923 됐죠? 발행가 구했습니다. 두 번째 각 시기별 장부가를 뭐 꼼꼼하게 해봐라. 뭐 여기 한 1년 말까지 해보죠. 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지 뭐. 곱빼기 한식만 쓰겠습니다. 94923 곱하기 1.05 빼기 4000원 이렇게 해서 곱빼기 한 거잖아요. 아유 뭐 똑같네. 95669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1년 말도 곱빼기 95669 곱하기 1.05 빼기 4000원 해서 하시면 된다. 그럼 96 얼마입니까? 452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아까 제가 핵심을 했었죠. 요것만 잘 세팅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3번 X년도 이자를 구하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그 장부가가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었으니까 잘 해야 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갖고 이자 계산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갖고 이자 계산하고 이자는 기초 장부가 곱하기 시장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물으면 3번이 제일 어려울 텐데 94 93 그러니까 기초 장부가 곱하기 시장 이자 5%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이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부터는 또 장부가가 바뀌었잖아. 기초 장부가 95669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뒤에 또 6개월치 이자를 인식한다. 어렵죠? 세 번째가 제일 어렵다. 예, 그렇게 하면은 9529가 나오고요. 9529 맞나? 예,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기간 전체 이자는 기간 전체 이자는 뭐 지금까지 그랬듯이 현금 유입에 뭐 발행가죠. 현금 유출에 요거 차이 나는 거 그게 기간 전체 이자라고. 그래서 적어드리면은 10만원 더하기 액면가에다가 요 4천원짜리 뭐 6개 4천원짜리 6개 이게 현금 유출액이고 현금 유입액은 요거죠. 94923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것이 기간 전체 이자가 됩니다. 그럼 29077 예, 29077 예, 됐습니다.